저와의 첫 만남은 민주자치 서울본부에서 저의 코로나 시기 유명한 특집 노동자를 이기고 돌아온 노동자 방영화 이렇게 사진 저희가 뽑아서 왔는데요. 이미 오래전에 이 고인은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살아생전에 그토록 원하셨던 임금책을 완전 월급제 이행 해성운수 대표 처벌을 통해 택시 노동자분들이 좀 더 편한 세상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뜻을 이뤄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라도 제 마음이 아버지께 전달되길 바라며 싸울 것입니다. 매월 100만원밖에 임금을 안 줬습니다. 해성운수가 죽였다! 책임자를 처벌하라!